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8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재판의 책임을 헤롯에게로 넘겨서 이제 헤롯 앞에서 다시 주님께서 신문을 받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분명히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데 또 헤롯이 나오고 궁금하시죠? 이 헤롯은 누구고 저 헤롯은 누군가? 여기 나오는 인물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당시에 그 악명 높았던 2살 이하의 아이들의 모든 생명을 빼앗았던 그런 잔인한 왕 헤롯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들 중에 하나인 헤롯 2세, 즉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은 후에 영토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첫째는 아켈레오라는 그 아들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의 왕이 되었고,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 2세는 이들의 시리아 남서쪽 드라곤 2세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게 그렇게 내정이 되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4장 1절과 마가복음 6장 14절 그리고 누가복음 3장 19절에는 분봉왕 헤롯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봉왕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한나라의 일정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를 일컫는 그런 명칭입니다. 왕보다는 다소 지위가 낮았지만 때로는 왕으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헤로당은 첫 번째 아내와 이혼을 하고 자신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그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였던 헤로디아와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와 가족 간의 암투로 살인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세례요한이 크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세례요한을 죽이지는 못하던 중에 마가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말 속에 담긴 의미는 헤롯도 요한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린 것이죠. 그래서 의붓딸 살로미로 하여금 자기의 생일잔치에서 춤을 추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떨어졌겠다 맹세를 했는데 그 살로미가 요그 헤롯의 생각대로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세례 요한을 교묘하게 죽여버리죠. 헤롯이 요한을 왜 죽였을까? 겉으로는 자신의 간음을 비난해서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유는 자신의 영토 안에서 수많은 유대 군중을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밀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인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여우라는 말을 누가 보면 13장 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협박과 속임수에 능한 헤롯의 간사함과 교활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인물인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합니다. 의외이잖아요.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면 왜 그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했을까?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8절에 그가 기뻐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그가 익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을 죽여서 밀란의 싹을 잘라냈는데 또다시 예수라는 능력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어 하던 차였고,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그런 것을 직접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적이나 또는 표적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표현하거나 바리새인들이 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데 사용된 언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여러 말로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당신이 행한 이적들은 어떻게 행하게 되었는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이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며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여기서도 한번 너의 능력을 나타내 보아라. 예수님이 행하는 능력을 보기 원하는 그의 마음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동안 본인이 궁금했던 일을 계속 묻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한낱 마술이나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여겨서 구경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본심을 아셨고, 예수님은 당신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받아들이실 각오로 굳이 변명하거나 그의 질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대답지 않아야 하십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재판이 진전이 없게 되자 자신들의 뜻과 같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또 힘써 고발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속임수를 쓰고 민심을 고려하며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감히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자인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혹시 이런 말들로 계속해서 참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벌떼같이 일어나 재판장이 떠들썩했을 거예요. 고발합니다. 누군가 고발할 때 명확한 근거가 있어 고발하는 경우와 누군가를 고발할 때 자신들의 감정이입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이입이 있어서 그 고발 분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확실한 것을 모르면서 군중 심리에 이끌려 유죄 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군중에 떠드는 소리를 드러내듯이 자기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과 함께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의 언어를 보냅니다. 군중들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그는 교활한 쇼를 펼칩니다. 빛난 옷을 예수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그 옷을 입혀 조롱하며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럼 나는 여기 있는 나는 누구냐? 혹시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어요. 온갖 교활한 말로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옷을 입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말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힌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왕이라고 했다는 고발을 반영하는 의미로 비웃음을 더하기 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눈과 귀와 그리고 그들의 처사는 이미 분별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이제 그들의 타깃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는 데까지 마음이 치달았기 때문에 고발하는 목소리는 한층 더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미 진실은 끝난 상황이고 거짓이 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에 대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헤롯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만나고 싶었던 예수를 만났다고 그렇게 기뻐하던 헤롯은 이제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고 보고자 했던 이적도 보지 못한 데다가 심기가 뒤틀렸어요. 대답 안 하니까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죠. 감히 왕인데. 소문을 듣고 예수께서 굉장한 사람이고 못하는 것이 없고 대단한 인물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뻐했는데 막상 만나고 보니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것도 없고 연약한 모습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신문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를 마음 가운데 실망하게 됩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는 실망감에 분노를 일으킵니다. 일말의 대답조차 하지 않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거죠. 기대가 빗나가자 이제는 군중들이 고발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적개심이 일어나 태도가 돌변해 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인심이 이렇게 무섭게도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100%라고 할수 있겠죠. 12절 말씀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세상의 인심이 여기 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일의 원수였던 그들이 서로 친구가 되니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들이 원수가 되었던 이유는 빌라도가 갈릴리 지역 사람을 이제 헤롯의 허락 없이 사형을
집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히 자기 지역 사람을 자기 허락도 없이 죽였던 이 빌라도를 원수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랬던 그들이 이제까지 어떤 정치적 알력, 그리고 이권 다툼을 그치고 화합하게 되는데, 이런 두 사람의 변화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죽이는데 하나가 되는 악한 연합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둘은 서로 보이지 않는 발톱을 숨기고 정치적 주도권을 치락펴락하고자 알게 모르게 세력 다툼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재판하는 일에는 서로 상대의 방의 권한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판권을 미루는 거예요. 너의 권한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라 너의 권한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의 의도는 겉으로는 서로의 권한을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존중해 주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서로 예수님의 재판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일을 만나게 돼요. 전에는 어른데다가 어떤 일에 의기투합이 되어 마음을 합치지만 속내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됐죠. 우리나라 정치계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유익할 땐 합치고 무익하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또 종교계는 어떨까요? 무엇보다 공평해야 하는 집단에서도 예외는 아닐 거라는 그렇게 보는 눈이 적지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옳게 이득이 될것 같으면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세상의 악한 위치대로 헤롯과 빌라도는 손을 잡았습니다. 악한 일을 도모할 때는 어쩌면 그래도 호흡이 척척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부터 뭐라고요? 가제는 누구 편이다? 개 편이다. 초록은 동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풀과 녹색은 같은 빛깔이라는 뜻으로 서로 처지나 부리고 같은 사람들끼리 함께함을 이루는 말이라고 국어 어학사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마련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의미로는 불의와 같은 사람들은 끼리끼리 어울리게 마련이다. 또 이렇게 또볼 수가 있겠죠. 같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즉 기회주의자인 그들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 서로 통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나 헤롯은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면전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 자신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 무엇인가 이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는 것에 그것이 우선이고, 진리에 대해서는 구경꾼이었던 그들은 군중들의 힘에 눌려 불의와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의 판단은 예수께서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해 보였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압박과 고발에 예수님을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의 인심은 이렇게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속변이다라는 말처럼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사랑할 대상은 되지만 늘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황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품고 살아갑니다. 사랑과 미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요. 때로는 실망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 공존하며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어요. 실망을 품고 살 것인가? 희망을 품고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의지적인 노력으로 안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도 모든 것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할수 없을 때는 성령께서 내가 하려고 애쓰는, 달라지려고 애쓰는, 변화를 힘쓰는, 사랑하려고 하고, 희망을 가지고 품으려고 하고, 선을 향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도움을 구하면 성령께서 내가 하려고 애쓰는 사랑과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해야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자연스럽게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시도해야죠. 미움을 버리고 용서해야죠. 악을 버리고 선을 따라 부지런히 행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그 일을 완성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우리 욕심된 마음을 버리고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삼아 주시기 위해 찢겨주신 기꺼이 찢겨주신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당신을 버려주신 예수님, 빌라도의 뜰에서 헤롯의 뜻에서 뜰에서 우리가 본대로 수치와 멸시를 받기를 자초하셨던 예수님, 그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를 사랑한 주님만 있으면 다른 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우리 모두가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격변하는 세상의 인심에 우리 마음을 두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서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받기를 원하고 기적을 바라며 주님의 손만 바라보는 우리의 이기적인 믿음에서 이제 주님의 못자국난 손을 바라보며 그 손에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용서를, 우리의 희생을 담아드리는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락 공동체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모든 중직자를 비롯해 태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새벽 시간을 구별해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각별하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소원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간구에 응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오늘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수예배 성경여행 10주간을 통해 영적 감동과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특공대 사역 잘 감당하여 힘써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일삼기도 아침 저녁 점심 저녁 기도에 기도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VIP 전도대상자 초청행사 준비와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앞서서 또 10월 10일 토요일 날 성락 가을 소풍을 축복하시고 일기 완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합심하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하신 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드리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이 지금 돌아갑니다. 빌라도처럼 그리고 헤롯처럼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보고서 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너는 무언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까 생각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오늘도 살아가